머리 뭐냐고? 머리 말리고 말이 말렸는데 이렇게 말리다가 이렇게 됐어요. 예. 호투형 2021년 드가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형님 배너 뭡니까? 일단 내가 얘기해줄게. 이따가 얘기해줄게. 잠깐만. 선홍이가 100개 너무 머리 회전 고맙다. 해줘 새끼 선홍아, 오렌드 고릴라냐 연머리 나이 또? 씨발 너무 나이 긴거 또? 아이노. 옆머리 너무 긴거 아니냐고? 그냥 봐주면 안 되냐? 얘들아? 나 미용실을 며칠 동안 못 갔어. 샤워했어. 샤워 야무지게 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이고, 형님. 우리 오키도키가. 아이고, 우리 오키도키 너무 고맙다. 오키도키야. 잘 쓸게. 따랑해. 도키야. 근데 똥겜지 사라졌어, 도키야. 미안한데 이제 똥겜지는 없다. 그냥 다혜와 나만 있을 뿐이지. 그렇게 되어버렸다. 어쩔 수 없다, 그것은. 좋은 추억으로 남기고 떠나간 버스는 미련을 버려라. 똥김지는 끝났다. 어떤 시벌놈 때문에. 아, 잘 됐다. 응? 담비랑 추빈이도 담비지. 미안하다. 담비랑 추빈이도 미안한데 똥겜쥐는 그냥 그냥 그렇게만 할게. 그게 맞는 것 같아. 너네를 챙길 수가 없다. 솔직히 담비가 솔직히 좀 방송감이 좋아. 내 기준에. 다혜는 너안 좋아해. 아니, 다혜를 좋아해서 그러는 게 아니야. 난 다혜랑 사적으로 대화를 나눠본 적이 없어. 미안한데 다혜 내 스타일 아니야, 얘들아. 오버하지 마. 내 스타일이 아니라는 거를 너네가 알 거야. 물론 목소리가 귀엽기는 하지. 아, 우리 또 채봉이가 또 100개를. 나이듀 야미 아이고. 코영 사랑해. 나이 띠우 야미 야미 고맙다. 따랑해. 내또 따랑한다. 다혜 남친 있다고? 아니, 남친 있다는 얘기는 난못 들었는데. 남친 없어 걔. 남친 있으면 하루 종일 그렇게 게임 처하고 있겠냐? 그게 맞지. 아, 그나저나 다시 이제 뭔가 보라로 다혜는 돌아온 대가리가 느낌이다. 좀비여서 방송을 해야 하노. 이제 좀 방송, 진짜 내 방송으로 돌아온 그런 느낌이 든다, 얘들아. 갑자기 유선아 얘기가 왜 나와? 몰라. 우리 방송은 뭐 맨날 뭐 타비제이 얘기를 너무 많이 해. 나한테 관심들이 없나 봐. 개새끼들이. 싸가지 없는 놈들. 왜 이렇게 나한테 관심이 없냐, 너네는? 어? 관심이 없어. 맨날 보니까 이제 지긋지긋하냐? 장기유방 바로 때려줄게. 맨날 보니까 좀 그렇지. 너무 좀 편해진 느낌이지. 가까워진 느낌. 근데 이게 좀 뭔가 좀 불쾌하지. 나도 그래. 미안한데. 관심을 그니까 좀 가져달라. 바로 요 말이야. 사고 한번 치자고. 아이, 사고 치는 건걔 에바지. 내가 어떻게 사고를 치냐. 사고 치는 거는 걔만도 못한 짓이야. BJ로서 말이야. 관심은 꼬트 카페에서 가져주잖아 하는데, 카페에 올라오는 것도 맨날 타비제이가 나를 언급하고, 맨날 뭐 요즘 또 BJ 노래 월드컵이 유행이더만, 그거 가지고 이제 리따랄라고 약간 그런 거 많이 올리더만. 근데 그거는 봤지. 그거 타비제이가 나 관심 가져주는 거 말고는 니네가 관심을 안 갖는다, 이 말이야. 철구 올 때까지 하자, 코트야. 너 말을 존나 싸가지 없게 한다, 씨구 닉네임 달고. 철구 향해야. 철구 올 때까지 하자? 그럼 뭐 철구 복근보단 오면은 뽀뽀. 방송을 아예 안 보겠다, 뭐 이런 말이야? 나를 뭔가 대체품 식으로 그런 식으로 이제 얘기하지 마. 족같아, 기분. 뭔 말인지 알아? 너도 너희 어머니가 옆집 뭐 철수는 뭐가 어쩌고저쩌고 누구랑 너랑 비교하면 족같지 않니? 그게 맞아. 그래도 제가 또
저 뭐야 구독을 해놨기 때문에 내가 한번 봐줄게. 드립이라도 난 그거 싫어한다 진짜로. 찐으로 싫어해. 뭔가 내가 너무 가치 없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서. 아 우리 또 스누피가 또 백구개를 한해 고생 나이 많으셨어요. 뀨 야미 어? 한해 고생. 아 하빈 올해 글쎄 월드컵 하면 가서 코트한테 무슨 리액션 하나 보려고 존버타는 게 형이한테 관심이 있어서 그런 거야. 아, 내 노래를 듣고 타빈은 어떤 반응을 보일지, 그게 이제 팬들이 궁금해하는 그런 거라서 이제 거기다 올리는 거야, 카페에다가. 그래, 상당히 고맙게 생각한다. 상당히 고맙다, 얘들아. 내 영상 보려고 대기 까는 거라고? 아, 진짜. 내 자존감 올려주려고 그러는 거라고? 형희애기 그래, 우리 삭비루 윤태훈이 고맙다. 어서 온나. 와 근데 2020년 12월 31일도 내가 이렇게 방송을 하고 있네. 사실 이런 날은 그냥 휴방하고 또 이제 좀 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한데. 나 맞다 나 27일부터인가 쉰다 그래가지고 31일 날 복귀한다 그랬는데 하루도 못쉰것 같아 느낌이. 오히려 방송 더 열심히 한 그런 느낌이 살짝 들어. 물론 게임이 한 90%를 하긴 했지만 그래도 뭔가 이게 또 내가 휴방하고 싶다고 했던 것도 좀 돌아볼 시간이 필요하고 재점검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너무 쏜살같이 시간이 31일까지 지나버려가지고 와가지고 나 지금 너무 현타와 솔직하게 말해서. 그럼 1월달 초에 또 방송 또 열심히 해야 될거 아니야. 왠지 월 초에는 방송 열심히 해야 될것 같은 그런 강박 같은 게 네가 한 있거든. 거야. 남 탓하지 말고 휴방하기만 해. 아 휴방하기만 하라고. 아니 근데 솔직히 말할게, 내가 휴방 때 이렇게 방송 열심히 한 이유가 솔직히 원동력이 별풍선이 존나 컸어. 까놓고 얘기할게. 나한 3, 4일 해가지고 한 7, 8만 개 받은 것 같아. 8만 개? 7, 8만 개 정도 받은 것 같아. 진짜. 솔직히 풍 때문이 좀 컸던 것 같아. 그게 고마워서 더 열심히 했던 것 같아. 확실히 열심히 하기를 바라면은 그런 채팅창에서 대도 않는 채찍질과 대도 않는 그 냉소와 염세적인 그런 채팅보다는 좀 풍선이 확실히 좀 열심히 하게 하는 원동력인 것 같아. 거의 내 생일 1월 때만큼 1일 받은 것 넘어갈 같아. 때 오늘 귀여우니까 풍으로 좀 패줄게. 휴방한다 못하게 키우긋. 고맙지. 우리 베베가 또 102개를 또 형님 고맙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반칠십도 축하드립니다. 사랑합니다. 항상 행복하십시오. 반70이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 나는 솔직히 나이 먹는 게 두렵지도 않고 내 나이가 어디 가서 꿀려본 적이 없어. 난 별로 나이를 신경 안 쓰게 되는 것 같아. 은근히 내가 꼰대 같은데 꼰대가 아니야. 아, 머리 말리다가 이렇게 됐어요. 예, 머리를 이렇게 말리다가 저희 집이 또 머리는 뒤지게 짧은데 예, 다이슨 드라이기를 쓰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위로 그냥 바짝 하니까 바로 머리 서버리더라고. 형, 나 허리 좀안 좋은데 GK 거 중에 뭘 사야 야무져? GK 거다 좋아. 근데 이제 좀 있으면 이제 그러니까 여름을 버틸라면 네가 지금 레이스타 이거 사는 게 좋아. 의자는 제일 높은 걸로 해달라 그래. 책상도 좀돈좀 보태갖고 좋은 걸로 써라. 사람은 일하는 공간이랑 자는 공간이 존나 중요해. 자는 공간은 이제 침대의 매트리스에다가 투자를 좀 많이 하고. 나도 매트리스는 진짜 비싼 거 썼거든. 한300 정도 매트리스 그리고 의자, 책상 이런 것들은 진짜 좋은 거 써야 돼. 유아인 침대는 4억이라고? 그거는 좀 근데 그 사세지. 그런 거는 다 돈을 얼마나 벌었을 거야. 좋은 작품도 많이 하고 광고도 찍고 연예인의 삶은 좀 다르다고 침대, 봐야지. 의자, 몸 건강 관련된 거는 돈 아끼지 말아야지. 맞아 맞아. 몸 건강 거기에 관련된 것들은 돈 아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4억은 좀 사치다.
근데 여러분들이 뭐 사치네 뭐네 그런 거를 재단할 필요가 없다고 봐요. 예. 잠깐만. 다 됐네. 배는 왜 가만두는 건가요? 잘 안 빠져서요. 죄송한데 살을 뺄라 그래도 못 빼겠어요. 음식이 너무 맛있어서요. 죄송한데 음식이 너무나도 맛있네요. 예. 아이고 우리 또 삭비르 윤태용이 남자인데 나한테 뽀뽀 받고 싶어? 미친 새끼네. 비응신 같은 새끼. 사랑해. 잠깐만. 우리 뉴가기가 또 10개로 팬가해. 너무 고맙고. 게임 풀 영상은 내가 안 올리는 이유가 뭐냐면 존나 비호감이라 그래. 게임 풀 영상 올렸더니 조회수도 안 나오고 거기다가 그 영상을 보고 애들이 구독 취소를 누르더라고. 한 3, 4명씩 빠지더라. 그래가지고 28일 동안 구독자 수 38명이 빠졌어. 이거는 이거는 게임 영상으로 인해서 그게 너무 크더라고. 애들한테 싸가지 없게 말하고 욕짓거리하는 게 보기 싫은가 봐. 그래서 게임 영상은 이제 안 올리려고. 구독자들이 오히려 달아나. 요즘 확실히 이미지가 좋아야 되나 봐. 아, 그래서 젖 같아. 나 그래서 똥겜자 안 할 거야. 다혜랑 한 것만 좀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좀 편집각을 좀 잡아볼까 해. 내가 너무 다혜를 이용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다혜한테 좀 잘해주려고. 그래서 뭐 좀 액박 패드라든지 같이 게임하면서 내가 좀 이렇게 해줄 수 있는 것들은 좀 게임도 좀 사주고 그러려고 앞으로. 근데 다혜 영상이 잘 됐을 때만 가능한 거야 그것은. 아니 난 다혜 보내줘. 나랑 같이 게임하던 애들은 다 내가 게임 뭐 패드도 보내주고 마우스 같은 것도 막 보내주고 그랬었어. 가지라고 주고 헤드셋도 게이밍 헤드셋도 가지라고 주고 막 그랬었어. 나의 새해 계획? 그딴 거를 세우는 게 의미가 있을까? 친구들아?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한다. 새해 계획보다는 그냥 내가 별 걱정 없이 그냥 순탄하게 쭉 사는 거. 난 이게 나는 그리고 그 안에서 살다 보면은 아 뭔가 해야겠다. 아 뭔가 해야겠다. 갑자기 이렇게 떠오른 아이디어로 인해서 뭔가 내가 조금씩 조금씩 바뀌는 거. 그게 중요하다고 봐. 뭔가 거창하게 계획 세워놓고 그 지랄 해도 어차피 시간 지나면 사람 안 바뀌어. 새해라고 뭔가 의미 부여해가지고 막 동기부여하고 그 지랄들 하는데 어차피 못 잃어. 못 잃은 애들은. 그래서 나는 그냥 그거야. 행복하게 살고 싶어. 지금도 존나 행복해. 지금도 어떻게 보면 존나 행복해. 형님 다음에는 하루 세 끼만 먹는 거 어때요? 개소리야. 인생은 즉흥이야. 맞아, 인생은 즉흥이야. 우리 식비르가 새해 또 휴방 빌드 짜면서 병원에서 인증 영상 찍어서 며칠 푹 쉬겠지. 너같이 부정적이고 이렇게 음침하고 나는 코트 이렇게 직설적으로 말해주는 게 좋던데 솔직해서 좋아. 이제 솔직한데 어떻게 보면 좀 자만하고 거만하고 인생 다 살아본 것 마냥 나대고 그러지. 그러니까 내가 확실히 나는 진짜 이미지가 요즘 중요한 시대긴 한데 척척을 못하겠어. 착한 척을 해봤는데 오히려 사람들이 안 봐. 병신 같은 메일을 내가 받아가지고 아까도 순간 기분이 더럽더라고. 닉네임이 뭉크문이랑 박경환이야. 코트 형 올해도 수고했어라고 하길래 어떤 병신이지? 하고 딱 봤더니 좆가 야 태훈아 너 2018년 때 진원기가 아니라 진현기야 이 비응신아.
죽기 전에 사람으로 안 보고 짐승으로 본다고 반말 깠었잖아. 난 21살 최대생이고 너보다 나이 한참 존나 어린데도 나도 네 인간으로 생각 안 하니까 편하게 젖가고 발 편하게 해도 할게. 괜찮겠지? 대충 읽어보니까 나의 어떤 그런 걸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야. 일관성이 없는 행동. 예전에는 철골을 깠었는데 지금은 뭐 비글즈 들어가고 활동하는 것도 이 새끼는 마음에 안 들고, 예전에 뭐 진현기 형, 죽기 전에 이렇게 진영기 형 병신이라고 막 욕하고 그지랄했었는데, 그런 나의 일관성 없는 행동들이 뭐 죽고 나니까는 진영기 형 얘기하면서 약간 감성팔이 한다 요런 식으로 얘기하고, 이제 이 새끼는 그냥 그 부정적인 게 쌓인 것 같아. 그냥 내가 봤을 때 근데 이 글을 읽어보니까 대도 안 해. 대도 않는 이상한 얘기가 좀 많아. 내가 방송에서 뭐 이렇게 하는 말, 이번에 아프리카에서도 사쿠라 한번 밈 흘러나왔을 때 아프리카도 슬슬 10도가 돼가는데 트위치 마냥 그럼 시발 사람이란 동물이 환경에 따라 바뀌는 쓰레기 거지. 밈 김치, 과몰입 유행하는데 개인적으로 중세기. 보기 X같고 유튜브도 이해할 수 없는 쓰레기 같은 억지 밈들이 난무해서 보기 X같다. 솔직히 저렇게 동남아나 퀴즈 같은 유치한 컨텐츠로 돈 버는 거 X같지만 우리 같은 소수의 원초적인 엘리트들은 아량 깊은 마음으로 조병신들을 이해해주고 껴안아줘야 된다. 이런 마인드. 나는 저런 식으로 얘기를 한 적이 없는데 굉장히 내가 했던 말들을 지 식대로 재해석을 해가지고 저렇게 해가지고 지 혼자서 오해를 하고 지 혼자서 나에 대한 어떤 증오를 품고 분노를 품고 저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근데 참 보면서 그런 생각이,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무슨 생각이 들었냐? 확실히 사람은 확실히 사람은 이 말을 조심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근데 나는 한편으로는 또 어떤 생각이 들었냐? 이런 병신들을 위해서 내가 말의 필터링을 계속 거치고 생각하고 말하다 보면은 내 스스로가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 이 새끼가 생각하고 싶은 대로 생각하고 나한테 짓거리는 거잖아. 내가 그동안 했던 말들을 요목조목 모아가지고 지 입맛에 혼종 맞게끔, 구멍 나서 태어난 새끼. 지 입맛에 맞게끔 재해석해가지고 나를 굉장히 편협하고 옹졸한 놈으로 만들어가지고 썼더라고. 실제로 내가 이제 뭐 일관성이 없는 행동을 할 때도 많지. 근데 사람은 어떻게 한 생각을 가지고 계속 꾸준히 살아?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야. 그때그때 좀 생각이 바뀔 수도 있고 그런 거고, 내가 어떤 나의 신념을 무너뜨렸다. 내가 무슨 힙합하는 힙합 전사도 아니고, 내가 무슨 언더그라운드 래퍼도 아니고, 뭔가 이렇게 또 아프리카라는 플랫폼을 경험해보면서 내가 겪지 못했던 것들을 겪으면서 내 스스로도 느끼는 게 있고, 더 넓은 세상에 나가면은 시야가 트이잖아. 근데 이 새끼는 그냥 방송만 봤던 새끼라서, 방구석에서 이것만 했던 새끼라서, 나의 그런 근시안적으로 이제 나를 딱 봤을 때 굉장히 편협해 보이는 거야. 이 새끼는 뭔가 자기 신념을 지키고 자기 곤조를 지키고 살아가기를 바라고, 뭔가 자기 이상을 나한테 투영시켜서 뭔가 자기 이상을 좀 이룩하고 싶은, 나로 이제 대리만족하고 싶군. 그런 게좀 보이더라고. 그래서 보면서 이게 좀 글을 보면서 좀 안타까운 마음도 들고, 나는 진짜로 이런 말을 하고 싶어. 솔직히 BJ 하고 있는 사람들, 뭐 유튜버들 다 마찬가지인데, 다른 누군가의 이상에 도달하기 위해서 내 스스로를 이렇게 좀 비참하게 만들다 보면은 나중에 진짜 개씨 편타가 와서 뭔 짓을 벌일지 모르거든. 그러다가 번아웃이 오고 막 그래. 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방송을 했기 때문에 내가 10년을 한 거야. 형 새해 복 많이 받아 히히히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 메일을 보고 나서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아, 근데 이런 새끼들한테 어떻게 입맛에 맞게끔 내가 어떻게 하고 살아야 되지? 이 새끼의 입맛에 맞으려면 내가 어떻게 했어야 되지? 이 새끼 입맛에 맞으려면 내가 철구를 딱 봤는데, 철구가 알고 딱 만나고 또 이렇게 얘기해보고 하니까 괜찮은 애였어. 그래서 근데 괜찮은 애인데 그렇게 느낌은 안 돼. 왜냐? 내가 예전에 철구를 싫어했었기 때문에.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하다 보면은 나는 이 새끼 입맛에 맞추려면 내가 철구를 계속 싫어해야 돼. 근데 그게 아니거든. 그리고 사람이 이제 살다 보면은 계속 같은 얘기 반복하는 건데, 어찌됐건 이런 새끼들 입맛에 맞추려고 내가 하다 보면은 오히려 내가 힘들 것 같아.
이 새끼는 나한테 어떤 그 어떤 도움도 주지 못했을 것 같고 그래. 야, 나한테 욕짓거리 써놓은 거 봐봐. 21살 최대생이래. 비용신 새끼. 길게도 썼다. 내가 봤을 때 인방개라는 새끼 같은데 글이 많이 썰려서 그런 건지 뭐 때문인지 오늘 많이 화가 난것 같아. 나는 이런 새끼를 보면은 이제 그냥 가볍게 무시하고 넘어가는 게 좋은 것 같아. 예전에는 그래도 저런 애들 거막 수용해 주려고 척이라도 했는데 지금은 내가 지친다. 아니더래 봤자 뭐가 풀려 비응신. 응? 뭐가 풀리는지 뭔지 모르게 뭐 자기 분노를 나한테 표출하고 싶나 봐. 내가 마음에 안 들어서. 근데 저 새끼 마음에 들게 내가 살 필요는 없잖아. 나를 봐주는 사람들, 이메일 한번 보여주면 안 돼? 내게 귀 기울여 주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살아야지. 저런 애들 어떻게 기능이 신경 쓰냐? 부족하면 찾아있지 왜 운빠른 척 메일 보내냐? 이제 인방겔에 쓸 깜냥은 안 되고 지 나름대로 대가리 굴려가지고 나한테 1대1로 쓴 거야. 1대1로 쓴 거는 모욕죄가 안 돼, 그냥 얘들아. 고글자가 없는 친구 같은데요. 우리 또 코스라이팅에 또 100개로 팬가입을 나이 듀 야미 고맙습니다. 저런 새끼 입맛에 맞춰서 내가 얻을 수 있는 게 없어. 보면은 사람은 누구나 자기 이제 이득 그리고 자기한테 이제 뭐가 더 이해득실을 좀 따지고 좀 그런 걸 생각하고 살지. 뭔가 나의 스스로가 이제 좀 자기객관화를 너무 지키려고 하다 보면은 너무 힘들지. 그리고 이제 그런 과정이 중요한 거 아니겠어? 바뀌는 과정? 맞아. 사람은 이게 서는 곳에 따라 풍경이 다른 거야. 나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대라 그런가는 이제 모든 최대생들을 욕하는 거니까 그러지 말고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30일 풀 영상은 다 안 올릴 것 같아. 그냥 오프닝 올렸었지. 30일 거 랄프야. 그리고 31일 것도 오늘 뭐 담비랑 아 담비래 다혜랑 했던 거좀 올리고 그렇게 할것 같아. 올라갔대. 풀 영상 얘기가 너무 많네 요즘. 아무튼간에 여러분들도 좀 변화하는 거를 보고 너무 욕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사람은 누구나 변하고 위치에 따라 나이에 따라 또 달라지는데 그게 이제 변화인데 그거를 이제 좀 이상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 좀 나로서도 이제 나이가 이제 35이 이제 되는데 좀 사람이 성숙해가는 그런 과정 중인데 그런 거를 가지고 이제 일관성을 자꾸 논해버리면은. 얼탱이가 없다 이거지. 맞지? 아무튼 좀 여러분들도 그런 것도 하지 마세요. 이 새끼 뭐잘 나가니까 행동이 변했네 어쨌네 하면서 주위 사람들 가지고 막 저기 하는 것도 하지 말고 여러분들도 좀 뭔가 여유를 가지고 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자, 팬가이 감사드리고요. 고맙습니다.아, 자기들 딴 신념 잃고 편협하다고 생각하는 거지. 근데 이제 그지. 아무튼 이제 뭐이 얘기는 그만합시다. 내가 좌파에서 우파됐다고 우파에서 좌파되고 막 이지랄한 건 아니니까. 코트형 이기광 주제도 모르고 동시 송출하다가 유튜브 라이브 영구정 지먹었더라. 동출한다고 무조건 좋은 게 아니더라. 유튜브 라이브를 영구정지 당했다고? 유튜브 라이브가 영구정지 당했다면 이제 유튜브 계정이 정지를 당했다는 거잖아. 근데 영구정지가 한 방에 되진 않을 텐데 이기광 채널이 있긴 있어? 나한 번도 본 적이 없네. 이기광 채널 아시는 분? 이기광 TV라고 하면 되냐? 비스트 이기광 나올 것 같은데? 진짜 이기광 있네. 그냥 그거 같은데? 저작권으로 인해서
내년 3개월. 시청료 선납포용이랑 새해라니 더군. 아, 그리고 찐코빠기가 너무 고맙다. 100개를 나이듀 나이듀 야미 고맙습니다. 요즘 이렇게 잔풍 100개로 이렇게 싸주는 친구들이 많아서 우리가 뭔가 이렇게 정이 생겼다. 뭐 이런 생각이 든다, 얘들아. 많지는 않아도 이렇게 100개씩 싸주는 게 이게 티끌모아 태산이야. 뭐 이거는 뭐 모르겠다. 이거 근데 유튜브가 이게 그게 바뀌었어, 얘들아. 유튜브가 그 저작권으로 스트라이크를 먹으면 3개월간 TV 돈을 방송을 뭐 해? 못해. 근데 뭐 때문에 정지를 먹었는지는 모르겠네, 이기광이가. 기광이가 근데 일비야? 배비는 동시송출 못하는데, 맞지? 일비만 동시송출이 가능한 걸로 나는 그렇게 알고 있어. 허위신고로 정지 먹었다고? 절대로 허위는 없는데, 유튜브는. 뭔가 다 이유가 있고, 다 그게 있는 건데. 너무 밉상으로 이렇게 방송을 해버리면, 기광이 대놓고 하는 말이 아니고, 너무 밉상으로 방송을 해버리면, 그, 부배영처럼, 이, 좀 뭔가, 어딘가 어긋나고 흑화된 테러리스트들이 팬들이 될 수가 있어. 그게 진짜 무섭다고 난 생각을 해. 그래서 나도 좀 유하게 방송을 하려고 하고, 너무 악랄한 적들은 별로 만들고 싶지가 않아, 내 스스로가. 좀 잘못된 방식으로 이제 그 편지를 하는 패치 거지. 쳐다가 새해 복풍 받으려고 알람 맞춰서 꾸역꾸역 일어난 꼴보소. 아니야, 구나. 너 존나 대단하다. 진짜 또 인정한다. 야, 어떻게 곰 게임 그거를 유행시켜가지고 그렇게 지금 난리가 존나 났냐? 나갔네. 너 게임 보는 그 눈이 존나 대단한 것 같아. 진짜 좆된다. 나 이번에 솔직히 느꼈다, 친구야. 나는 똥겜만 찾아서 해가지고, 와, 시청자 수가 전렸다 떨어졌었는데, 너는 계속 쭉쭉 올라가면서 그 유지 오지게 하더만. 역시 나는 그래서 우람이가 대단하다. 확실히 그게 있다. 뭐가 있다? 뭐가 있다 그러지, 얘들아? 그게 뭐가 있다 그러지? 전력 있다니, 뭐가 있다 그러지, 랄프야? 성공한 아니, 저력 있다. 형은 진짜 똥개만 찾잖아. 그지. 나는 이제 똥겜지에 맞게끔 진짜 똥겜만 찾아서 했는데 시청자 수도 똥이 돼 버렸어. 그래서 나 똥겜지 접었고요. 저도 이제 솔방으로 군이한테 좀 그래, 어느 나 정도 좀 그래도 이렇게 1인분한 거다네 덕이야. 1인분 한거다내 덕이, 항상 뭐내 덕이다 뭐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선택은 너가 한 거지. 그리고 솔직히 내가 뭐 크루 들어가라 뭐라 했다고 해서 너한테 진짜 그게 작용이 된지는 모르겠다. 네가 크루 들어가라고 하고 그 뒤로 뭔가 잘된듯 진짜 고마워. 아니야. 역시 아니야, 아니야. 귀신을 보는 눈. 근데 구나, 진짜 새해에는 좀 우리가 좀 솔방으로 좀잘 됐으면 좋겠다. 최군은 종합겜비 선언했더라. 우리가, 아니야, 근데 저 새끼 또좀 종합겜비 하다가 또 갑자기 또막그 저기 떨어져 버리면은 다시 보라 할 놈이야. 난 그런 걸 느꼈어. 뭔가 아니다 싶으면 다른 걸또 해. 자기 자리로 또 찾아가는 그런 능력이 있어. 이건 좀더 지켜봐야 돼, 최군은. 내가 봤을 땐 그렇고, 새해에는 진짜 우리 좀 솔방으로 좀더잘 됐으면 좋겠어. 나 그냥 왜냐면은, 톡방해도 돼? 어? 아, 해? 해도 돼. 해도 돼. 내가 무슨 뭐걔 보호자야 뭐야. 해도 돼. 상관없어. 근데 그것만 알아둬라. 우리가 유쾌하게 헤어진 거 아니거든? 그러니까는, 좀, 뭐 알아서 해라. 나는 뭐, 뭐라고 할 말이 없다. 아마자 미안 미안 몰랐어. 야, 근데 헤어진, 야, 네가 뭐 지코형도 아니고 뭘 그렇게 헤어진 걸로 막 저기 그런 걸 하냐, 구나. 아, 근데 내 하단 말 맞아. 아, 갑자기 씨발 최군아 어버버 인사도 존나 하지 거리네, 말고. 진짜. 순간 머리 하얘지네. 자, 아무튼 내가 얘기를 하자면은, 새해에는 진짜로 내가 뭐 덕담 이렇게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내가 느낀 게 뭔지 알아? 뭘 해도 우리 내실이 존나 중요한 것 같아, 구나. 내가 이거를 너무 뼈저리게 느꼈어. 뭘 하든 내실이 중요하고, 뭘 하든 내 고정이 존나 중요한 것 같더라고. 그래서 새해에는 진짜 고정 좀 많이 쌓자, 구나.
주위에서 누가 뭐라고 하건 걔 지랄을 하건 우리가 좀 새해에는 고정 존나 많이 쌓아가지고 우리 나름대로도 좀 내실을 좀 갖추고 그렇게 하고 했으면 좋겠어. 사실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제 크루에 들어가가지고 어찌 보면 이제 이번 연도에 승승장구하고 여러 경험을 쌓았지만 그러면서 너도 속으로 느낀 게 있고 나도 공통적으로 느낀 게 있을 거라고 봐. 굳이 내가 얘기하지 않아도. 그래서 고정 팬덤이 존나 중요하다는 거 내가 너무 뼈저리게 느껴서 요즘 방송 좀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어. 맞아. 그래서 오히려 뭔가 합방 많이 하고 막 이렇게 다녀도 막상 내 방송 켰는데 거기서 뭔가 현타 오거나 그럴 때가 존나 많아. 그래서 난 이번에 그거 너무 뼈저리게 느꼈거든. 그래서 뭐 이게 빠르건 느리건 그냥 이게 얼마나 걸리건 1년이다. 나는 진짜 고정 많이 쌓고 싶어. 조만간 또 합방 한번 하자. 구나. 오랜만에 또 이렇게 뭉치고 하면 좋지. 그래. 합방은 유튜브 용이고, 맞아. 그게 뭐, 시청자 뽕 차고, 뭐, 칭찬받고 그런 거는 이제는 별로 나도 기쁘지가 않다. 그게 좋은지 모르게 이제 그 허상을 알았어. 그래, 새해 복 많이 받고, 구나. 진짜 잘 되는 거 너무 보기 좋다. 진심으로. 난 원래 남잘 되는 꼴을 보면은 좆같거든? 근데 구라가 아니라 니잘 되는 거는 진짜 요만큼 한 톨도 그게 없어. 족 같은 게 없어. 진짜로. 진짜로 나는 100% 기쁜 사람이야. 키키키. 오키? 들어가고 또 보자. 1월 달에 한번 보자. 진지춘. 동양 사람, 동갑. 전라도 출신이 이게 지금 감스트, 최군, 코트, 맨만숙 뭐 이렇게 몇몇 있어요. 호영 근데 오늘따라 왜 이렇게 스포츠머리 여전사 같냐? 아나 저기야 그 뭐야 오늘 다이슨 드라이기로 그냥 여기 이렇게 조졌더니 머리 확 서버리더라고. 보겸님도 있고 시조새도 전라도야? 아 맥키미 목포고. 라도는 다 돼지다. 개소리고요. 마재윤이 전라도야? 아 그래? 아무튼 그렇습니다. 예. 고향 얘기는 이제 그만하세요, 여러분들. 고향 얘기는 그만하시고요. 아 그리고 가기 전에 제가 그말 했어야 되는데 만약에 합방하잖아요? 저 새끼 바로 손절하고. 저 새끼 저주 때릴게요. 예, 만약에 합방하잖아요. 바로 저주 때릴게요. 예, 생각이 바뀌었어요. 생각해 보니까 저는 척척하기 싫네요. 족 같습니다. 만약에 나랑 관계가 있는 BJ 중에 뭔가 좀 그런 식으로 합방을 해가지고 뭔가 나한테 얘기가 넘어오게 한다. 그럼 저걔 쌍욕할 겁니다. 거짓말, 쌍욕이라기보다는 그냥 언제 한번 그 BJ가 나락을 가거나 뭔가 논란이 있거나 그러잖아요. 그러면 진짜 방송에서 제 방송 인생을 걸고 그래씨 조지겠습니다. 이발 왜 합방을 해? 예. 갑자기 뒤질라고 우라니. 씨발년이 갑자기 와가지고 왜뭔 대도 않는 개도라이 새끼인가? 개용신 같은 새끼. 자, 아무튼 자 넘어가겠습니다. 순간 빡쳐갖고 일단 아 진짜 거짓말. 진짜 이제는 나 진짜 느꼈어. 진짜 여러분. 진결은 지옥입니다. 진결은 지옥이에요. 타인은 지옥이 아니라 진결은 지옥입니다. 지옥 중에 지옥, 상지옥이고요. 헬그 자체입니다. 예. 다시는 안 해요. 예. 철구가 한다. 저는 그럼 바로 가면 뒤집어 쓰고 철구 그동안의 행실을 가지고 유튜브에 올려가지고 그래서 역행은 존나 뭐다? 바로 비글지 탈퇴 들어가고요. 진짜 개 지랄할 겁니다. 괜히 제가 이런 말 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른 BJ들 방에 가서 부추기잖아요. 그분들 싹다 블랙 때리겠습니다. 예. 얘기 자체를 하지를 마세요. 언급되는 게 존나 싫으니까. 알겠죠, 여러분들? 예. 자, 아무튼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예.
네, 아프리카 TV 온 이유가 역캠 하나 보쌈해 가지고 결혼할 거라 그랬는데 그건 개소리고요. 예. 제가 그때 잘 몰랐을 때 한 얘기고요. 결혼은 저는 계획이 없어요. 지금 무슨 결혼할 여자를 찾아야 되고 찾으려고 하면 더 안 찾아져요. 결혼이라는 게. 예. 결혼이라는 게 그래요. 결혼에 대해서 제가 좀 뭐 부정적이다 뭐 이런 얘기를 좀 많이 내비쳤었는데, 아 물론 결혼할 사람이 생기면 좋겠죠. 결혼할 사람이 생기고 그러면은 저도 좋을 것 같긴 한데, 근데 그게 찾기가 어디 쉽냐고. 나랑 맞는 게, 나랑 맞춘다라는 게 쉽지 않죠. 하회탈 사놨지 코요. 하회탈? 아니 안 사놨어. 자 여러분들 자, 그리고 오늘 조불페이 이제 그 저기 스폰서가 생겼어요. 조불페이 보이시죠? 별풍페이. 이 조불페이, 조불페이가 별풍페이로 바뀌었다 그래요. 그 잠시만요. 새로 이제 저기를 했대요. 조불페이가 여러분들. 그래서 저도 이제 간만에 이렇게 스폰서가 들어왔습니다. 밤 12시부터 오전 9시까지 12% 할인 별풍선. 밤 12시부터 오전 9시까지니까 새벽 시간대, 이렇게 제가 방송하는 시간대네요. 요때 쏘시는 별풍선을 조불페이에서 결제를 하시면 12% 할인을 받으실 수 있나 봐요. 지금으로부터 8분 뒤죠. 이벤트를 하고 있으니까 1인당 1만 개로 판매 예정이라고 하네요. 예, 별풍선 미리 쟁여놓으실 분들 좀 싸게 쟁여놓으실 수 있으니까 쟁여놓으시고, 꼭 저한테 쏘는 게 아니더라도 12%면 존나 큽니다 여러분들. 예, 그래서 그렇게 좀 충전을 하셔가지고 예약도 받고 있고, 다른 거는 실시간 빠른 충전인데 이건 예약순 충전이라서 시간이 조금 소요가 된대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8분 뒤에 별풍선 만 개를 좀 쟁여놓으실 분들은 쟁여놔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12%면 큽니다. 예. 아, 만 개는 씨발 조시나 하면서 괜히 또 여기다가 또 그 소금 뿌리고 후추 뿌리는 개자식들이 있는데 진짜 죽으세요. 예. 진짜 내가 오랜만에, 진짜 얼마 만에 내가 지금 스폰서가 들어왔는데 이걸 응원해주지는 못할 망정 개새끼들이 채팅창에다가 뭔 돈, 별풍선이 돈이 아깝네 어쩌네 개지랄들을 떨고 있어. 진짜 이건 찐텐 나온다 얘들아. 사람이면 그러지 말아라. 너네도 뭔가 좀 기쁜 일이 있을 때, 기쁜 일을 뭐라 그러지? 전문 용어로다가 기쁜 일을 아니 저 뭐지? 김치방구님께서 또 100개로 팬가에 나이뛰오 나이뛰오 야미 고맙습니다. 그렇지. 경사가 이렇게 있을 때, 경사가 호재가 있고 경사가 있고 할 때 옆에서 초치면서 그 지랄하면 너무 역겨워요. 여러분들 진짜 부탁드릴게요. 진짜 오만정이 다 떨어지고 방송하기가 싫어져요. 예, 여러분들은 장난이라고 할지라도 인정? 예, 이런 호재가 있을 때는 같이 좀 기뻐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여러분들 기쁜 일이 있어가지고 별풍선에서 코트 형 나 뭐 합격했어, 나 뭐 됐어 이렇게 얘기하고 나한테 형 내가 그동안 공부하는 시간, 이렇게 내 심심한 시간을 형이 좀 채워줘서 너무 고마워, 나한테 형은 진짜 어떻게 보면 진짜 좋은 존재야 이러면서 나한테 별풍선 쏴줘도 난 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거기다가 나도 잘 돼서 좋다. 나도 기뻐해주고 싶은데, 나도 기뻐해주고 싶은데 여러분들이 내가 기쁜 일 생겼을 때 이런 식으로 한다. 족같아요. 아시겠어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장난으로라도 그렇게 하지 마세요. 예. 남의 기쁨을 그렇게 하지 말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단어를 제가 까먹는 게 저도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예. 뇌 회전 진짜 빨리 돌아갈 때는 그날은 진짜 바로 토큰 키죠. 예, 제 말빨 보여주고 싶어서. 자, 이제 5분 전인데 제아의 종소리 뭐 이런 거 YTN 켜도 의미 없지 않나요? 이제 코로나라서. 예, 종소리 뭐 듣거나 이런 것보다는 제가 브금 하나 야무지게 틀어드리고 여러분들이랑 같이 카운터 외칠게요. 서울시 유튜브 보면 돼요? 작년 거를 틀어주고 있는 거야? 새하방 안 가냐고 하는데 내가 알아서 갈게. VR로 제아의 종소리 치는 거 좀 피응신 같지 않냐 코형.
자, 아무튼 뭐 그렇고 진짜 여러분들 예 올해를 정리하면서 저는 제가 그 시상식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올해 제가 느낀 게 진짜 많아요. 정말 느낀 것도 많고 뭐 허와 실 이런 거 정말 많이 느꼈고 뭔가 이제 좀 리프레시 되는 그런 느낌이에요. 요즘 제가 드는 느낌이. 그래서 좀 새해는 새롭게 시작해보고 싶은 것도 많고 또 합방 문화 원 없이 느꼈고 진짜 네 그래서 결론 뭐냐 고정 많이 쌓고 싶네요. 자주 와주셨으면 좋겠고 대가리가 깨져도 저를 좀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예 근데 제가 존나 좀그 실속이 없는 타입이 뭐냐면 내 스스로를 돌아봤을 때큰 사고를 저지르거나 뭔가 진짜 나락갈 만한 그런 어떤 그런 크나큰 어떤 그 상처를 드리거나 그러진 않았는데 좀 신뢰적인 부분에서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좀 뭔가 지킨다고 해놓고 제대로 안한 이행을 안한 점, 예, 앞으로라는 단어 이게 저한테 크게 좀 작용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죄송한 마음은 항상 들고 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내가 너무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어떻게 보면 내 스스로를 제가 평가했을 때 이렇게 방송 능력적인 솔방할 때 요즘 진짜 정말 부담감 없이 하거든요. 그래서 진짜 내가 느낀 거는 내가 스스로가 진짜 좀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큰 잘못을 저지르거나 그런 게 아닌데 누적되는 그런 데미지 이런 것들이 이제 여러분들을 좀 실망시켜드리고 그렇게 했던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진짜 2021년에는 그런 짓을 좀안 할게요. 예. 뭔말 뱉었다가 주저 담지도 못하고 대도 않는 변명짓거리고 상당히 사람을 정떨어지게 하는 그런 행동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줄이고 좀 일관성 있게 좀 살겠습니다. 예. 미안하게 생각을 해요. 속지 그래서 않습니다라고 하는 내년에 기대 새끼들은 안 할게. 속지 않습니다라고 하는 새끼들은 내가 지금 진정세게 얘기할 때제 말에 또 소금 뿌리고 후추 뿌리는 씹새끼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니들은 얼마나 인생을 인정하지 그렇게 마봐. 일관적으로 살아왔니? 개새끼들아. 어? 아주 지랄병들하네. 왜 시즈닝하지? 내 말에? 사람은 바뀌지 않는다. 그러나 노력하는 사람을 짓밟지는 말아라. 이 씨발년아 바로 강퇴 해줄게. 이 건빵 개새끼야. 일로 와. 무념무상맨 바로 강퇴 드리고요. 예.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들? 예. 그러니까 다시는 다이어트 같은 거 한다고 안할 거야, 여러분들. 뭐 그런 거 당연히 내가 느낀 거 많이 느꼈어. 여러 번의 이제 실패와 반복 이런 걸 해가지고 느꼈어. 자, 이제 1분 남았습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안 그럴게요. 한 다음 30초 만에 아가리 처닥쳐, 이 오빠입니다. 씨발 병신 개새끼, 시간 할아버지 미친 새끼야. 자, 여러분들, 예. 고생들 하셨습니다. 피곤해, 자러 바로 자러 갈게요. 예, 내일 보자, 얘들아, 수고. 방송 본지 10년 됐어요, 형님. 아, 여러분들. 예. 35살 화이팅. 그놈의 나락은 뒤지게 치네, 개새끼들이. 자, 아무튼 여러분들 한해 동안 좀 나락 그만 쳐라. 손가락 찢어버리기 전에 손가락 열 갈래로 찢기 전에 나락 그만 쳐라. 방송 계속 한다잉. 죽창 들고 돼지 레이드 가실 파티원 모집합니다. 자, 아무튼 뭐 여러분들 예 오늘부터는 좀 게임 방송보다는 게임 방송 이제 좀 약간 2부로 가져갈 거예요. 새벽 시간에 예 새벽 시간에 좀뭐 3시 4시 뭔가 할게 이제 떨어지고 좀 그럴 때 그때 이제 좀 해볼 생각이고 낮 방송은 없을 거예요. 낮 방송 아침 방송 이제 없을 거고 이제 정규 방송 계속하면서 그렇게 해서 좀 갈게요.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네. 족구 공지 썼다고?
새해 기분이 어떨란지 모르겠네. 별 얘기 없잖아. 별 얘기 없잖아. 아, 뭘 자꾸 은퇴 얘기야. 은퇴를 하겠냐, 얘들아. 올해에는 제발 마스크 벗고 외출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요. 아, 근데 이제 시간 가는 게 이제 뭐 별로 크게 의미가 없다. 진짜. 소해해 첫 컨텐츠는 소고기 먹방 기억. 어우, 재미없어. 비영신 새끼. 어우, 노잼. 컨텐츠 추천은 왜 하는 걸까? 마치 새해 복 많이 받고 이번 연에는 다이어트 좀 합시다, 형님. 다이어트 얘기 좀 그만하자. 다이어트도 이제 바로 그거 걸도록 하겠습니다. 다이어트 얘기는 그만해. 아예 니네가 얘기를 안 꺼내야 나도 얘기를 안 하지. 1년 통으로 도둑 맞은 느낌이다 싶어. 같은 내용으로 또 계속 채팅 지내제. 누구냐? 이택조야. 죽여 패버리기 전에 그만해라. 같은 내용으로 채팅 좀 그만 쳐라. 아니, 풀 영상 안 올리냐고 지랄을 하네. 새해에는 좀 네 건강하라고 하는 얘긴데, 아닌가? 그건 알겠어. 그 건강하라고 하는 얘기는 알겠는데, 이제 그건 이제 내 방송 오래 보지 않은 사람들은 다이어트에 다짜도 꺼내지 말아줘. 나도 안 꺼낼 테니까. 너네도 자꾸 나한테 뭔 그런 그 다이어트에 대한 기대감을 자꾸 뭔가 좀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나도 그게 싫어. 나도 언급하고 싶지 않고 여러분들도 언급을 안 했으면 좋겠어. 와, 벌써 지구 2021살이다. 그 내가 살이 내가 막 진짜 살이 막 1kg, 2kg, 막 5kg, 10kg까지 빠져도 나는 절대로 방송에서 뭐 나 좀 살 좀 빠졌네 뭐 이런 이질을 안 할 거야. 뭔 말인지 알겠지? 서로 힘드니까 다이어트 얘기는 그만해라. 진성 코빡이들은 언급도 안 하고 기대도 안 함. 리음 키키키흐. 그럼 우리 노무현이가 코트형 사랑해 새해 복 많이 받자. 그래, 새해에는 너도 일배를 끊고 사람 새끼가 되라. 그런 짐승, 금수 새끼들이나 하는 그런 그 커뮤니티 이용하면서 낄낄거리면서 사는 게 어떻게 보면 네 인생의 먼지 같은 시간이겠지만 참으로 쓸데없는 시간이야. 얘들아, 나 입술 피난다. 입술 잘못 뜯어가지고 피가 계속 나네. 항상 화이팅입니다. 아이고, 홍샤넬이가 또 500개. 너무 감사합니다. 코트주지야, 20년 고생 많았어. 21년에는 새엄마 잘 찾자 사랑해. 500개 감사합니다. 나이튜? 나이튜? 야미 고맙습니다. 2021년에 뭐라고? 새엄마를 찾으라고? 새엄마? 글쎄, 새엄마는 좀... 아직은 연애 세포가 그렇게 올라오지 않았어. 근데 연애 세포가 이제 좀 올라오기 시작하면은 그때는 걷잡을 수가 없어. 그때는 BJ보다는 나는 근데 좀 일반인으로 가도록 할게요. 예. 아니, 새엄마 이제 무조건 BJ로 해야겠다 뭐 그런 얘기 아니잖아.
그런 얘기 아니니까. 예. 아, 그리고 진짜로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 존나게 현타가 오네요. 예. 존나게 현타가 옵니다. 1년 동안 뭐 크게 바뀐 게 없어갖고. 진짜로. 그 이제 35이잖아. 샤발. 현타 존나 오네. 새엄마 말고 우결 상대를 찾으라고? 몰라. 여자 얘기 꺼내지를 마. 여자라는 그게 난 지금 일단 당장은 여자를 생각을 하고 싶지가 않아. 여자 얘기 이제 그만해라, 얘들아. 너네나 만나라. 너네나 좋은 여자 만나. 35살이면 내가 늙었다 그러는데 그 누구보다도 젊은 감각으로 방송을 하고 있어. 인터넷 유행도 많이 알고 밈도 많이 알고 나름대로 인터넷 방송을 하기 최적화돼 있는 그런 지금 그 두뇌 상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나이를 처먹어도 별로 두렵지가 않아. 오히려 너네들보다 더 많이 알걸? 지금 유행하는 게 뭐고 막 그런 거에 대해서. 근데 인싸 문화는 X같아. 인싸 문화는 좀잘 몰라. 근데 이제 다른 건잘 알지. 트렌디한 꼰대다. 좀 트렌디한 거를 좀 그런 거는 이제 인터넷 문화 이런 거는 잘 알지. 10년의 여친 없이 형 방송 보는 우리도 현타 많이 옴. 여친 없이 형 방송을 보는 우리도 현타가 많이 온다고? 그래? 어쩌겠어. 너네가 못나서 못 사귄 건데. 새해에는 좀 잘나지자, 얘들아. 그거 어때? 나도 좀 잘나질 거거든? 너네도 좀 잘나져라. 어때? 너네가 존나 못나갖고 못 사귄 거잖아. 맞잖아. 너네가 잘났으면 사귀었겠지. 여친이 있겠지. 그지? 그냥 그렇게. 아우, 새한테. 아, 맞다. 새한테 쏘기로 했네. 야, 랄프야. 50만 개 빨리 50만 개래. 씨발. 5천 개 빨리 충전해. 새야, 어서 오니라.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아, 저번에 감사했다고. 아, 아니야, 새야야. 네가 올한해 진짜 느끼는 것도 많고 저기 했을 텐데. 새야야, 그 진짜 2021년에는 좀 고정 많이 쌓자. 정말로. 진짜 아까 최군한테도 내가 얘기했었거든. 고정 좀 많이 쌓자. 자, 50만 개, 5천 개 빨리 충전해. 열심히 해보려고. 그지? 약간 동기부여 되지, 뭔가 새해고 그러니까. 근데 약간 새하야, 이악 물고 하지는 마. 이악 물고 하다가 뭔가 거기서 현타 올 때가 있어. 이악 물고 하지 말고, 아, 그냥 열심히 해야겠다. 약간 요런 마음으로 했으면 똥잼 자는 좋겠어. 동안 너무 재미있었습니다. 같이 게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게. 아이고, 우리 코트아가 고맙다. 369개. 그래, 너가 뭔가 이악 물고 내가 보여줘야겠다. 약간 요런 마음으로 해버리면은 나중에 너가 번아웃 올것 같아. 내가 봤을 때는. 니 열심히 하는 거 아는데 약간 눈에 도끼 보이더라. 미친놈처럼. 옆에서 너랑 합방할 때니 눈깔 보니까 도끼가 보이더라고. 호랑이 눈깔을 뜨고 있더라, 니가 약간. 상당히 좀 역겨우니까 그만해. 그래, 아, 우리 담비. 담비 369개구나. 아이고, 우리 담비야, 고맙다. 나이듀, 아프리카 야미. 별풍 좀 적당히 빨아 먹으라는 소리입니다. 나눠달라는 소리입니다. 아니야. 아, 새하 풍선 난 많이 받았어, 진짜. 합방 한번 딱 하고 왔는데, 두세 시간짜리였는데, 야, 그거를 어떻게 그렇게 많이 싸주시는지, 몇만 개 받고 진짜 너무 감사했지, 뭐야. 그 새하는 언제든지 나 부를 일 있으면 언니가 얘기해, 전기 때부터 새하야. 유튜브 영상 들으면서 일하는데 너무 즐거웠어요. 방송하는 모습은 오늘 처음 봤는데 꽤 멋있네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 우리 백태찌개가 나이듀, 야미, 형, 그럼 고맙습니다. 이래서 새해 첫 담배 한대 어때? 이따가 필게. 일단 새해한테 좀, 나저 생일 때나 새해한테 못 사줬어, 얘들아. 미친놈 같이 내가 저기 못 해갖고. 새해 바로 방송 들어갈 거야, 얘들아. 조금만 기다려줘. 오케이? 기다려줘.
아니 미룬 게 아니야 얘들아. 내가 쏘기 싫어서 그런 게 아닌 거 알잖아. 나 쏠 때 쏘고 쓸 때 쓰는 사람이다. 어 알잖아 니네. 모르나? 쏠 때 쏘잖아. 7인이다? 병신 새끼들 아직까지도 7인이다 거리고 있네. 너네 같은 새끼들 때문에 내가 방송이 잘 안 크는 거야. 어? 감이 없으니까. 언제적 7인이다기야. 어? 펜션 아주머니가 언제나 뭐라 그랬어? 어? 닭 두 마리면 될 거요. 그랬잖아. 그 말 듣고 치킨 게 이렇게까지 1년 지나서까지 욕을 처먹을 일이냐? 개놈의 새끼들아. 그만해라 그만. 야 충전 얼마나 걸려? 별풍페이. 아 야, 우리 조불페이에다 충전하자. 어때? 어 전화해볼까요? 우리 조불페이에 충전해라. 또 해명하는 너도 똑같아 그러는데 나는 억울한 게 싫어 얘들아. 나는 억울한 게 싫어서 그런 거야. 보성이가 그래도 그 프레임 벗겨줬다고? 다람이는 진짜 안 보는 방송이 없어. 보성이가 뭐라고 벗겨주대? 주발이나 새해 복 많이 받아라. 이런 싸가지 없는 개같은 년이 의자 줬더니 병신 년이 들어와가지고 치발연이래. 카페에서 하댓끼 나한테 좀 존중을 해라. 어? 싸가지 없는 년아. 100개 고맙고. 의자 이미 받았다 이거라고? 아직 안 보냈는데? 아직 안 보냈는데? 예의를 갖춰 또잉아. 그냥 보성이도 게스트 음식 시키는 거 보면 형이랑 비슷해서. 아 그래? 다람이는 새해 좀 아프리카 줄여라. 너 진짜 어느 방에 있고 어느 방에 있고. 내가 진짜 거짓말 아니라 사랑해. 거의 뭐 너는 진짜 명탐정 같아. 아 탐정이 아니라 홍길동이야. 여기저기 진짜 다 보여. 나도 로그아웃 해놓고 다른 방송 가끔씩 들어가서 보는데 네가 채팅치고 있어. 좀 소름돋아. 어느 방에서 채팅을 치더라고. 자택근무하는 친구인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아침 방송 재미없다고 인정한다. 나도 아침에 나도 밥 먹을 때 아프리카 틀어놓고 먹긴 하는데 진짜 볼 게 없긴 없더라고. 코트야 너 전기 방송 보냐? 요즘 전기랑 아예 그냥 저기가 없어가지고 전기 요즘 뭐 하고 사는지 모르겠는데 뭐 그거 신청했다고 하더라. 그 진용진 씨가 하는 거 머니 게임. 됐으면 좋겠네. 전기 뭐 알아 잘 살겠지. 자기 팬들이 또 있으니까. 그러게 올 한 해 또 업적이 또 어떻게 보면 전기 방송 데뷔시킨 거네. 10만에서 락 걸렸다 그러는데 그래도 10만까지 그 빨리 올라간 게 어디야. 기뉴다방에서 따이 쳤다가 블랙 쳐먹었다고? 그 새끼도 그런 반사회적인 기질 죽여야 돼. 비응신. 그 새끼도 정배우한테 고수나 쳐먹고 하여간에 그 새끼도 참 문제야 문제. 근데 내가 또 전기 얘기를 하면은 또 이런 개새끼들 애몽증 같은 새끼들 살짝 견제하는데 바로 강퇴를 해줄게. 아 그 저기로 해야 돼? 그 아이디 비번도 알려줘야 돼. 그러면 해. 보통 해고 올게. 하면 되지. 아 저런 새끼들 때문에 내가 막 카페에서도 아예 그냥 금지어 걸어놓고 전기 언급을 내 방송 자체에서 안 하는 거야. 뒤에서 조용히 응원하고. 그게 맞는 것 같아. 거 아니야. 그게 맞는 것 같아. 전기도 전기 방송에서 아마 내 언급 잘 안 할 거야 아마. 그럴 것 같아. 내가 봤을 때는. 서로 언급 잘 안 하려고 해야 돼. 왜냐면 언급하고 또 친하게 지면 또 지랄을 해. 이간질이 안 되는데도 이간질을 하지. 그래. 언급 안 하는 게 제일 좋아. 서로 간에.
맞박에 지금 뭐 났어 지금. 어. 우리 또 백태찌개 고맙습니다. 어. 형 돼지 새끼라고 하던데. 저는 이제 35이 됐고요. 올 한 해는 진짜로 일단 제일 중요한 건 BJ는 아니지만 항상 보고 있습니다. 화이팅이요. 아이고 또 신고가 또 100개를 우리 또 뚜띠가 또 100개를 35 축하합니다 형님. 고맙다 얘들아. 저는 이제 35이 됐는데 나이를 많이 처먹었다면 처먹은 거겠죠. 예. 그러나 올 한해 BJ는 다 똑같을 거야. 사고 없이 무사고 운전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다들 많이 할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예. 그래서 올 한해 그냥 사고 없이 가겠습니다. 무사고 운전. 예. 알겠죠? 올해는 파비. 아 몰라. 나 파비도 그냥 뭐 주면은 하는 거고 아니면 또 저기 하는 거고. 예, 막 욕심이 생겨서 막 그렇게 한다기보다는 될 때 되면 되겠죠. 예, 그런 뜻으로 기다리는 게 제일 마음 편해요. 근데 이제 베비는 7개월, 6개월 동안 안 쪘던 건 좀 선 넘은 거죠. 예, 그래서 바로 유튜브로 간다고 얘기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주셨잖아요. 예, 그거는 이제 제가 잘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또 유튜브 런 선언하면 줄 것 같다고. 아니 근데 그런 짓은 안 하고 싶어. 그런 짓은 이제 안 하고 싶습니다. 예. 베비는 뜯어낸 거다. 맞아 맞아. 그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유튜브에 윤두준 윤태현 듀엣 영상 존나 뜨던데 봤냐 영상? 못 봤어. 엘카로스님 감사합니다. 외질도 팝이다. 그래요. 외질 요즘 방송합니까? 도통 몰라서. 카톡도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조커한테 카톡 왔네요. 예,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다음 주에 방송한대요. 예, 다음 주에 방송한다 그러니까 예, 조금 기다리시는 분들은 이렇게 하시면 될 거. 아이고 우리 머시베놈. 아이고 머시베놈이 또 2021개를 아 감사합니다. 역시 우리 또 머시가 요즘 게임 방송할 때 진짜 와가지고 많이 싸주더라고. 너무 고맙게 생각하고. 머시 덕분에 어떻게 보면 진짜 여러분들 즐겁게 방송 보셨을 거예요. 피곤하고 좀 족같고 하기 싫고 그랬어도 머시가 와서 풍선 쏴주니까 진짜 기분이 너무 좋더라고. 막 피가 쫙 도는 게 머시 때문에 진짜 방송 열심히 했습니다. 게임 방송. 예. 팡팡주는 내가 아니 그러니까 내가 이제 말해줄게. 팡팡주야 네가 같은 채팅을 계속 내가 볼 때까지 네가 이제 볼 때까지 계속 치는 이유 내가 안 읽어주니까. 근데 읽을 가치가 없어서 안 읽은 거야. 아 우리 코파 왔네. 코파 어서 오니라. 코파도 새해 복 많이 받고 진짜 좋은 일만 있었으면 좋겠다 올 한해는. 안 싸? 왜? 왜지? 어째서? 안 싸? 아 그래 쏘지 마. 쏘기 싫으면 쏘지 마. 코파도 근데 요즘 자주 오긴 하지. 일단 내가 채팅을 같은 내용의 채팅을 이제 계속 쓰시는 분들 계시는데 왜 안 읽냐면은 읽을 가치가 없어서 안 읽어요. 근데 그거를 가지고 이제 계속 치시는 거는 좀 눈치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제 어깨에다가 괜히 손을 딱 얼리고 야, 야 이렇게 하는데 제가 이제 이렇게 하면서 개무시를 하는 거죠. 근데 또 손을 계속 끝까지 이제 야, 야 이렇게 하시는데 족같아요. 예.
바로 돌면서 그냥 죽탱이 꼽아버리죠. 바로 강태로. 알겠죠? 같은 내용으로 채팅 치지 마세요. 그냥 병신 같아서 안 읽는 거니까. 아시겠죠? 예. 부베베 빵빵 바로 저 새끼 쳐내. 어. 야 매니저 너무 좀 느려. 매니저들 뭐 합니까? 어. 풍시기도 좀 풍 쏴라. 풍시기도 이제 풍 좀 쏘고 그래라. 어. 아까까지 디코로 얘기했었는데 풍시기 너도 사람 새끼 같으면 풍을 쏴라. 어. 너도 GK 의자 받아 처먹고. 어? 팬닉은 내 팬닉 달아놓고 토마토 한 대 15,000개 쏜 우리 콩시가 사람 새끼면 너도 어 좀 쏘자. 어 콩시가 사람이면 알았지? 코파야 뭐라고? 갈 거야? 어딜 가? 뭐 할 거냐고? 나? 왜 뭐 코파 뭐 보고 싶은 거 있어? 어 나 뭐 할 거냐고? 왜? 아니 뭐 보고 싶은 거 있어? 왜? 말을 해줘. 아니 형이 뭐 할 거냐? 그러니까 말을 해달라고. 네가 보고 싶은 게 있냐고. 나 항상 뭐 방송 뭐 이렇게 공지 쓸 때 빼고는 준비하는 거 없는 거 알잖아. 어. 뭐 했으면 좋겠어? 없어? 코파 기분 안 좋아 오늘? 너 뭐 뭐 할 건지가 궁금하다고? 아 오늘 네가 보기 싫은 것만 얘기해줘. 그거 안 할게. 어 뭐라는 거야? 내가 뭐라는 거 있었어? 아니 그건 아닌데. 아니 너 말을 왜 그렇게 하냐 자꾸 채팅을. 어 그나마 이제 하나뿐인 열혈인데 코파야 말 좀 이쁘게 해주라. 어 무섭다. 파혼해서 그렇다고? 아이 그건 아니고. 아 우리 또 코파가 와 코파야 와 우리 또 코파가 그래 욕해달라고? 진짜 욕해줘? 올 한해에는 모바일 게임에 빠지지 마 이 조등신 비응신 같은 새끼야. 거기다가 돈 쳐날리고 개이새끼야 뭐하는 짓이냐. 나한테 굳이 풍을 안 싸서가 아니라 네가 그런 모바일 게임에 쳐 빠져가지고 돈을 흥청망청 쓰는 것 자체가 존나 인생의 낭비야 비응신 새끼야. 코파야 진짜로 올 한해에는 좀 그런 데다 돈 쓰지 마. 어 너를 위해 써. 알겠지? 아 우리 또 코파가 또 전개를 나이도 어 진짜로 개 부럽다 시옥 집중 덕담 받네 시벌 아 근데 진짜 좀 그랬었어. 또 모바일 게임 빠졌다 그래가지고 어, 왜지? 어 나도 10만원 현질했지. 바로 용구라는 게임에. 그거 왜 했냐면 솔직히 철구가 그 이제 홍보를 해갖고 그 영상을 봤는데 이 새끼가 막 억텐으로 막 무슨 뭐 가발까지 써가면서 뿅망치 들고 조찌랄 떠니까 너무 웃긴 거야. 그게 홍보하려고 바라가는 게. 그래가지고 진짜로 그냥 심심해가지고 누워있는데 휴방 때 할 게 없는 거 그래가지고 용구를 다운을 받았어. 어 근데 어 씨발 방치형 게임이거든. 전형적인 니네 뭔지 알지? 그 거지 키우기라는 그 모바일 게임. 어 했는데 어 방치형인데 존나 재밌더라고. 어 난 다 같이 또 백두산 타면서 놀고 싶다요. 다 같이? 아 예전에 그 백두산 태우는 거 좋지. 좋은데 백두산은 내 방송에선 백두산 잘 안 터지던데. 그래서 백두산 게이지 아예 지워버렸잖아. 그래. 근데 내가 역캠도 아니고 가자 이 지랄 하면서 아우 어 어떻게든지 그 백두산 받아내려고 다음 뭐 백두산 뭐 없나요 막 이 지랄 하는 게 좀 너무 그렇더라. 너무 풍에만 이게 백두산이 안 좋은 점이 뭐냐면은 풍에만 너무 이게 좀 그
집중이 돼. 방송이. 어, 그런 거. 세나 투하다가 접었어? 잘했어. 모바일 게임이 재밌긴 하더라. 순간에 현질하니까 순간 팍팍팍 세지는 건 있는데, 근데 그게 계속 가니까 뭔가 중독처럼 계속 하게 되더만. 나 그래서 10만원 질렀잖아, 용구에. 근데 이제 접었어. 이러면 끝도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리고 이제 백분열통깐도 용구 같은 경우는 우리 머시멜놈이 방송 몇 시까지 할 거야? 또 100개 방송? 우리 머시멜놈이가 원할 때까지 할게. 어, 나 솔직히 오늘 오전 10시부터 저녁 7시 넘어서까지, 그러니까 나 몇 시간 했냐? 거의 9시, 10시간 때렸어. 10시간을 게임 방송을 때렸어 오늘. 어, 다이랑 게임하면서. 그러고 나서 이제 오늘부로 캠 방송을 이제 다시 시작한다. 어, 해서 하는 거야. 어, 원할 때까지 해줄게. 왜냐면 머시벨놈이는 그럴 뭔가를 요구할 만한 가치가 있어. 이틀 내내 와가지고 나한테 만 개, 8천 개 막 이렇게 싸줬어. 어, 차기 어떻게 보면 열혈이야, 머시벨놈 같은 경우는. 어, 피곤하지 않을 만큼 하고 자. 우와, 우리 머시벨놈이가